네, 알파 플러스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작은 차이에서 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알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제가 강준혁 파트너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데 저번 주에 그 5G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시의적절하게 예. 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펀드멘털도 중요하지만 또 주가라는 게 우리가 뭐 기관 투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인 투자가니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뭐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5G 네. 어떻게 뭐 조금 더 당연히 들고 가야겠죠? 네, 이제 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당연히 뭐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는 펀드멘탈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리는지 그 냄새를 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냄새가 희미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홀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5G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번 주에는 보니까 AI 의료 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은 AI 의료 사업 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오늘의 알파는 AI 의료 사업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하나 열렸습니다. 여기서 일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정도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거 할 때 사실은 이제 임상에서 사람들 구하는 거 굉장히 좀 힘든데 1,000명 이상의 임상 실험자를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신약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개발 이후에는 판매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몇 개월 전에는 AI를 중심으로 일단 기본적인 신약 개발을 50개 이상, 1년에 50개 이상을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금쯤은 이제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AI 의료, 뭐 네.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성장 섹터인 건 사실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 AI 의료 사업 진행 속도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열심히 달리고 뒤에서는 둘이 열심히 땡기고 있고 못 달리게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AI 의료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감이 좀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저명한 의사가 딸의 결혼식에 딱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급한 수술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의사분이 그 결혼식장 밖에 테라스에 나가서 AI에 그 AR 안경을 하나 탁 쓰시고 난 다음에 실제 수술 모습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원격 의료로 수술을 집도를 완성하고 환자는 살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의 아버지죠. 그렇죠? 네. 그 의사분은 딸의 결혼식에 끝까지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AI 의료라든지 하는 부분의 최종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자꾸 속이 자꾸 쓰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갔는데 속 쓰림이 낫지 않고 나중에 복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 데이터를 딱 모아보면 아, 이 사람이 위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위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AI가 진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 수가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절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쪽으로 달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개인정보법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아직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디지털화도 많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결국에 가서는 기승전 빅데이터네요. 네, 항상 AI는 기승전 빅데이터죠. 의료 수가는 높아지고 네. 건강보험은 우리가 우리나라 만성 적자고 네. 네. AI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네. 자, 그러면 AI 산업, 의료 산업도 사실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 이 눈여겨봐야 될 조금 약간 세부 섹터 그 네. 안에서도 네.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저는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단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수기로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 소위 말해서 컴퓨터에다가 그 자료를 남겨야 되고 그 남겨진 자료는 빅데이터화, 빅데이터가 되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AI가 이제 탄생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의원급 정도를 보면은 이 소위 그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이 지금 우리의 의료 기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디지털화 전환 자체가 아직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먼저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우리 예전에 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스마트 팩토리로 가기 위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의료 부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은 이 의료 부분의 아날로그의 어떤 디지털화 자체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일단 우선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를 가든 AI를 가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부터 먼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AI 의료 산업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초기 산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아직도 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조금 더 거쳐야지. 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고, 그쵸. 데이터가 쌓임으로써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네. 그 활용을 또 뭐 맥시마이즈하고 네. 네.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디지털화가 좀 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디지털화에 도움이 되는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중요해지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늘 네.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종목은. 네. 한 3, 4년 전에 드존 비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성장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제대로 가치 인정을 못 받은 3, 4년 전에 드존 비전. 이게 주가가 한참 오를 수 있는 그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종목으로는 세 종목 정도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쪽이 유비케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지케어텍, 세 번째는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하고 그 다음에 병원 쪽에 이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지케어텍이나 비트컴퓨터는 의료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종목 있는데 네. 그 세 종목 뭐 다 바스켓으로 투자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좋은 회사라는 것은 저도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종목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탑픽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2등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1등만 기억하는 네. 뭐가 뭐 이런 세상 뭐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1등이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쪽에 디지털화를 선도했던 기업이 바로 유비케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유비케어에 대해서 먼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유비케어는 의료 EMR 시장, 소위 말해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디지털화를 처음에 선도했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방금 해드릴 때 디지털화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화 되는 건데 헬스케어 시장도 연평균 한 20% 이상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비케어는 통신 쪽에서는 유플러스 그리고 의료 쪽에는 CG 녹십자 헬스케어하고 지금 협업이 되어 있는 2020년에 이제 협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헬스케어 시장으로도 좀 달리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의료 부분이 좀 멀다라고 하면 가까이 부분에서는 모멘텀을 헬스케어 쪽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특허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관련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특허가 가장 많고요. 2등하고 격차가 한 30% 이상 격차가 납니다. 그만큼 특허도 많기 때문에 회사는 좀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약간 좀 애매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뭐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탈가 8,430원, 목표가 13,000원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장 초기 국면에 있는 회사이고요. 아까 이제 PSR 컨셉에 좀 맞고 성장주이고 그다음에 의료 섹터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모멘텀이 있다면 우리가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스마트 밴드라든지 하는 부분이 원래는 이게 의료 정보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의료 정보화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911이고 우리는 119를 부를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헬스케어 시장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먼저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